부산은 한때 수만 명을 고용하는 모직물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업 생존 보고서 오늘은 부산에서 한눈 팔지 않고 한 업종만을 파고들면서 전국의 1위 기업으로 성장한 한 업체의 성장 비결을 들춰봅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부산 신평의 모직물 제조업체. 양털을 재료로 옷감의 원단을 만드는 곳입니다. 80년대에나 봐왔던 풍경. 하지만 공장은 지금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국내 굴지의 의류 제조업체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자들은 손금이 사라질 정도로 높은 숙련도를 자랑합니다. 손으로 만져가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봐서 이 털 자체가 제대로 기모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줄 아는. 이런 직원들로 인해 이곳은 실을 뽑는 것에서 염색과 가공 등 원단의 전 공정을 갖춘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45년 전인 지난 1969년 왕불이라는 이름의 모직 직물 회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통산업, 굴뚝산업, 그리고 사양산업이라는 이름까지 다 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타 업종으로 눈 돌리지 않고 부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모직물 산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상품 혁신과 납기 혁신을 함으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2천억 원을 넘어섰고 무차입 경영에 견실한 업체로 성장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전통 산업을 첨단 필수 산업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갔습니다. 지난해는 신규 투자로 매출은 줄었지만 오히려 움츠러들지 않고서 더욱 공격 경영을 펼칩니다. 지속적으로 부산의 모직물 산업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00년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200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업들은 한때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대표 모직물 회사였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모두가 이 업종을 포기하고 떠날 때 유일하게 남아 전통 기술을 첨단 기술로 진화시키며 더욱 왕성한 생존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진종입니다.